예, 안녕하십니까. 리베라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 댁에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제가 올린 영상물.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작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비디오를 제가 이 영상물에 물론 여러분들 다운은 받았었겠죠. 이 비디오를 사용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다운 그 정작권이 걸리지 않는 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컷 편집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의 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비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디오의 타임을 보려면은 이게 눌러보면은 약 10초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30초로 바꿔줘야 되겠죠. 30초를 30초 예, 바꾸고 오케이 하면은 다시 레이어 세팅에 들어가서 이게 루프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이 비디오가 약 10초 정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0초 하고는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루프에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다른 사진이 가까울까? 네, 이 사진이 있었죠. 사진을 밑에 내리고 에펙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바로 작동하면 안 되니까 이 1번 키 프레임을 약 1초 정도 땡겨 놓겠습니다. 1초 이렇게 해서 1초를 땡기고 그냥 땡기면 되겠죠. 1초를 땡겨 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1초가 바로 작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눈에 보였다가 1초를 작동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약 1초를 여러분들에게 땡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디오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쭉 보시면은 처음부터 바로 작동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씌워놓고 마스크를 씌워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0초 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2번 키 프레임을 10초로 땡겨줘야 되겠죠. 10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디오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마스크를 씌우는 하얀 부분이 10초 후에까지만 작동하고 또 다시 이 하얀 부분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 씌운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10초가 되어야 되겠죠. 10초. 자, 이렇게 되면은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떼고 이렇게 되겠죠. 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복사를 하나 합니다. 복사. 복사. 그래서 밑으로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도 복사를 하나 합니다. 자, 이걸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마스크를 씌워주고는 요 위에 두 개가 10초에 끝났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초로 가야 되겠죠. 1번 키프레임이. 그죠? 그래서 Alt키를 잡고 10초까지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lt키를 잡고 10초를 이렇게 뚝 같이 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 2번 다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가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초까지니까 하나 더, 한 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고, 또 카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씌워주겠죠. 마스크를 씌우면은,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20초로 가야 되겠죠. 20초. Alt키를 타고 쭉 20초까지 밀어줍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lt키를 잡고 쭉 20초까지 밀어줘요. 이해가 가겠죠? 쉽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약간 틀리는데 19초, 이걸 20초로 해줘야 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10초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10초. 항상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쭉, 처음에는 보였다가 이렇게 가서 보이고, 또 이렇게 가서 보이고, 또 이렇게 가서 보이고.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파일을 바꿔주면 되겠죠. 파일을 요걸 바꿔주고, 이걸 파일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1초 후에 보여주고, 다음에 쭉 갑니다. 가다가 10초 후에서 다시 한번더 보여주고, 다른 사진으로. 그 다음에 20초 가서 또 다른 사진으로 보여주고.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아시겠죠? 제가 앞에 영상 올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이 보이면서 밑에 사진이 하나가 움직였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디오를 하나,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색장을 복사를. 이렇게 색장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한 장씩 요 밑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각자 작동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요것도 1초. 여기서 1초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놈도 1초에서 요거는 10초가 돼야 되겠죠. 10초. 10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10초에서 20초. 10초에서 이거는 20초. 그리고 이거는 20초에서 30초가 돼야 되겠죠. 20초에서
30초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는 사진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Select File 해가지고, 요런 사진을 바꿔주고, Select File 해서 이렇게, 자,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이렇게 바뀌고, 밑에 사진도 바뀌었죠? 그죠? 쉽죠? 이게 어렵게 느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가시면은 동영상을 항상 이야기해서 하듯이 천천히 보면서, 아, 저 애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의심을 가지고 천천히 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자, 여기서 이 사진이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 5초에서 여기서 여기가 10초니까 5초 간격에서 줌을 약간 크죠. 한120 정도.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간 줌에서 120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중간 지점에서 여기를 탁 찍어가지고 120초 됐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이 이제 커졌다가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 커졌다가 줄어들고, 자, 세 번째 사진이 커졌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됐죠. 근데 이 부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 뒷부분도 약간 크짐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해가지고 이것도 한 이거는 150 정도 크게 해주고, 이거는 약간 이동을 이렇게 약간 시켜줘요. 그럼 슬슬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50 정도를 해줘갖고,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밑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키 볼륨 하나 주고, 150.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게. 자, 해볼까요? 자, 이때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요 것도 같이 움직여주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쉬운데, 본인이 또 직접 하려면 어려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인 게 보기 싫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약간 작게 이렇게 약간 움직이게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키를 넣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은 천천히 동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재미있는 부분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하는? 여기다 트랜지션을 하나 주면 참 보기 좋겠죠. 이렇게 트랜지션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여기다가 찍어서 요렇게 트랜지션을 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어서 트랜지션을 주면 좋겠죠. 해볼까요? 자, 싹 올라가면서 이렇게 끼주고,
또 끝나고 이렇게 삼각형이 트랜지션이 들어갔죠. 또 이렇게 가면서 쑥 들어가고 오케이. 그죠? 다음에 세 번째도 이렇게 가면서 쏙 들어가고 어때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문제는 비디오를 와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컷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컷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보통 이 컷편집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파워 디렉터에서 할수 있고 곤믹스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컷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동영상 그 저작권을 비워가지고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에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뒤에 사진이 작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였죠. 그래 가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쪼그려들고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제로를 주면 좋겠죠. 이걸 항상 제로를 줘야 쉽습니다. 이해갔죠? 자, 비디오를 하나 가져오는 비디오. 비디오. 지금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았겠죠? 다운을 받았을기라 보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MMM이네요. 비디오를 MMM 요걸 가져왔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오면은 요 비디오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아니죠. 여기에서 타임이 약 2초 정도 돼 있잖아요. 요걸 30초로 바꿔 주라 했죠. 30초. 30초로 바꿔 주고 레이어 세팅에 들어가 가지고 루프를 해 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한 2초 정도 하고 뒤에는 딱 서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놓고 이렇게 솔 땡겨보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스크 씌우는 부분이.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바로 마스크 작동하면 안 되겠죠. 요거를 약 한, 2초 정도를 땡겨놔봐요. 땡겨놓고 비디오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요. 사진을, 요 사진 하나 가져올까요? 그래서, 땡겨가지고, 얘에다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봐요. 그걸 갖고, 일단,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게, 이게 보면은 약, 약한 3초, 약 4초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4초를 땡기는 4초.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썼으니까 한번 볼까요? 쭉 하다가 싹 이렇게 됐죠. 보이시죠?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요걸 약한 3초니까 약 한, 8초 정도를 하나 둘셋약 5초로 땡겨 가지고 5초 정도 되고 싹 5초 저 5초가 너무 느린 것 같네요. 약 10초를 하죠. 그냥 길게 10초로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5초. 됐죠? 그러면 요것도 5초가 여기가 5초니까 요것도 5초가 돼야 되겠죠? 5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를 확인해,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요. 그냥 2초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초 정도 해볼까요? 해결하면서 여기가 5초가 되고 여기가 너무 빨리 된것 같아요. 더 땡기게 되겠다. 네, 됐죠?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죠? 사진을, 어떤 사진을 가져올까 하면은 이 사진을 일단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넣고 여기를 10초로 땡기죠. 10초. 그러면은 요거는 요 사진은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에 그죠?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에 여기에 5초 간격만 이 사진이 나타나겠죠. 요 비디오를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에 그럼 없어져요. 쓰시고 난 다음에 요 사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크기가 약한50 정도를 해갖고 여기도 50이 되고 50. 자, 이렇게 되겠죠. 50이 너무 작나요? 여기다 80을 해볼까요? 80 해가지고 네스트 키 프레임을 주고 테두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라인 이렇게 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1번 키프레임에서 1번 키프레임에서 약간 이 상태에서 2번 키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움직이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약간 지금 현재 4초가 돼야 되겠네요. 나타나네.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자, 여기서 여기서 복사를 하나 또 해야 되겠죠. 복사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복사 위로 올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좀더 내리고 마스크를 씌워야 되겠죠. 자, 이게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10초로 가야 되겠죠. 10초. 2번 키가 Alt키를 잡고 10초를 쭉 밀어 이렇게 입초를 이렇게 밀어주고, 자, 이것도 똑같이 10초를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갖고, 마스크를 씌워줘.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를 또 하나예요. 복사. 복사 해서 여기는 밑으로 밀고, 여기를 똑같이 10초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반대로 작동하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2번이 너무 크니까 약간 땡겨주고 약간 마크를 안 나오게 할까요? 싹 떼고 움직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 사진은 바꿔줘야 되겠죠? 사진을 바꿔주고. 자, 이제 된 겁니다. 다음에, 요것도 하나 복사. 이게, 제가 만들어도 헷갈려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올라가지. 올라가고 이걸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복사를 하나 해야 되겠죠? 복사. 그래서 이 나무도 밑으로 내려가요. 이걸 그러면 이거는 Alt키를 잡고 20초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요게 20초에 있었으니까. 요게 20초 가서 요 사진이. 근데 요거는 Alt키를 잡고 20초를 이렇게 땡기죠. 또 이것도 20초를 이렇게 땡기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이것도 똑같이 20초를 땡기죠. 이렇게. 요거는 약간 위로 올리고 1번 키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은 바꿔줘야 되겠죠? 셀렉터 해가지고 이 사진을 바꿔주고 이것도 사진을 이런 사진을 바꿔서 아스카를 내시하지만 네, 해볼까요? 10초에 가서 바뀌면서 사진이 바뀌면서 또 반대로 되고 또 가면서 사진이 바뀌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바꿔주면 또 좋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작동을 해보고 수를 까면서 바뀌고 까면서 싹 들어가고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또싹 바뀌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막혀주고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너무 빨리 설명했나요? 이해가 안갈수 있겠네요. 어떡하지? 천천히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봐요. 천천히 보면서 제가 두 수업씩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면은,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놔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아뵙고 좋은 작품들, 좋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건강 문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